덧셈과 뺄셈의 지혜. 지홍 스님. 여기저기 봄꽃들이 화사하다. 작년 가을에 잎을 다 떨구고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들이 푸르름으로 풍성하다. 한 달 전에 왔을 때 앙상했던 나무에 잎이 나고 어느사이 꽃들이 피었다 져버린 것도 있다. 이처럼 천지간의 자연은 때가 되면 순리에 따라서 더하고 빼는 일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순조로운데 사람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원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하고 얻은 것은 쌓아두기만 할 뿐 나눌 줄 모른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며 자기 중심의 생활을 고집한다. 도대체 뺄셈을 모른다. 따라서 매사는 충돌하기 십상이고 사는 일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모든 걸 움켜쥐고 제멋대로 사는 이기적인 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세상 사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지점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서로 나누고 받으면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 불가에서 말하는 연기법에 의한 삶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어느 한 곳에 쌓아두고 나누기를 거부한다면 소통과 균형은 깨지기 마련이다. 거기서 홀로 행복할 수는 없다. 나무를 보라. 나무는 때가 되면 그 아름다웠던 잎과 열매까지 모두 떨구고 겨울을 버틸 채비를 한다. 얼어 터지지 않도록 체내의 수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인고의 시간을 보내며 새롭게 맞이할 봄의 소생을 기약하는 것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 스스로 버리고 채우는 선순환의 순리를 체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렵고 높은 경지의 경전을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욕심일랑 버리고 사리와 순리대로 이웃과 나누고 소통하는 지혜로운 삶을 일러주는 것도 중요한 법문이다. 많은 것을 움켜쥔 손으로는 더 이상 잡을 수 있는 게 없다. 나무의 겨울나기에서 배우는 무위자연의 지혜에서 보듯 덧셈과 뺄셈의 조화 속에 나라와 사회, 개인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나기를 희망한다.